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은 했는데 좋네요. 예, 네, 오늘 먼저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이제 국내 증시는 간밤 이제 미국 증시가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지만 그와 함께 좀 맞춰서 상승 출발을 이제 소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중반 이후로 상승폭을 좀 이제 크게 확대하면서 현재 2,300선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좀 영향을 줬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증시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됐으나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일간 공항 이용객 수가 뭐 그 일간 80만 명에 근접을 하면서 이 숫자 자체가 코로나 국면 이후에 가장 이제 많은 이용객을 달성했다라고 평가가 되었고 네. 그에 힘입어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좀 약세에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 그 불확실성을 높였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네. 아무래도 최근 계속 얘기가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틱톡의 인수를 좀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좀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의 이제 코로나 관련한 추가 부양책을 타결함에 있어서 좀 난항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 이번 주 내로 좀 합의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들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좀 미국 내에서 고용 상황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점 등은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는 개인을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헬스케어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한 종목을 중심으로 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됨에 따라서 관련 종목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그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 우위였지만 그 코스닥에서는 매수 우위를 이제 함께 보이면서 네네. 양시장 모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셉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넘게 들어오고요. 사실 지수로 봤을 때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9천 계약이에요. 예, 이게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지금 지수 자체도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전자 쪽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좀 쭉 화학주가 좀 많아요. 예, 1,000억이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세 매도하는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화학주에 대한 매수가 좀 많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이슈 앞서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미중 무역이 아니라 미중 갈등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자꾸 어디로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얘기가 자꾸 되네요. 예, 요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다양한 좀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전해졌던 뉴스 중에는 그 저희가 잠깐 좀 그 소식이 더뎠던 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합의와 관련한 소식이 다시 한번 좀 그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제 오는 8월 15일 전후로 해서 그 양국 간의 그 1단계 무역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여부를 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기존 1단계 무역 합의문 자체에서 이미 그 합의 이후에 그 반년마다 한 번씩 그 합의 이행 여부를 좀 평가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 뭐 그에 따르면 뭐 7월 무렵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늦은 이제 8월 정도에 그 양국 간의 그 이행 여부 평가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양국 모두 좀 아쉬운 사항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약속을 했던 이제 중국의 대미 수입액이 기존에 약속한 수치를 좀 크게 미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예.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 네. 반면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뭐 중국의 IT 기업들 특히 뭐 화웨이 그리고 이번 뭐 틱톡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IT 기업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슈들을 좀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최근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부 시장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평가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 이행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좀 추가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좀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이제 이슈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좀 회의를 연다는, 만나긴 만난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는 뭔가 합의를 하면 좋은데 좀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불만 사항을 조금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약간 불확실성적인 요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런 얘기들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마무리가 됐고요. 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자체는 2230 이상, 2300선 이상에서 끝난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장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될 거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죠. 오늘 저녁에. 예. 근데 네. 최초로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바뀌었구나. 보실 거예요. 연구원님.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이슈로, 그래서 종목도 움직였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갤럭시 관련해서 뭐 신제품 이제 5종에 대한 이제 언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이 이제 경쟁사, 스마트폰 경쟁사인지 뭐 애플 그리고 화웨이의 그 주력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오는 이제 10월에 정도에 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3분기에 그 신제품 출시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유력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경쟁 신제품이 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3분기에 좀 흥행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네. 그 외에도 좀 경제 지표 관련한 측면들 중에 눈여겨 볼 것은 이제 미국의 7월 ADP 그 취업자 변동 숫자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236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현재 이제 지난 7월에 발표될 예상치는 현재 이제 150만 명 증가에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가 네. 이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에서 좀 재확산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2주간 그 주간 실업급여 신청 역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뭐 지난달에 비해서 좀 부진하게, 그러니까 지난달 6월에 비해서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그 우려보다 좀 만약에 잘 나온다면 미국이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발표 역시 그 중요한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표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지금 현재 고용 지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ADP 민간 고용 지표에 대한 흐름들,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통상금 2,10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